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을 뭐 지원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이 뭐 나가서 탈당을 할 것이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자, 오세훈 시장이 중심이 돼서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할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그거는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도 이준석의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외인을 넓히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옳은 것 자체부터가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의 뭐라 그럴까, 뭐 라인이라기보다도 이준석 뭐 그 계열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도 이준석이 나서서 안철수가 아닌 오세훈으로 단일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쓴 사람이 이준석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다. 그렇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에게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바른미래당에도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 오세훈 시장은 사실상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외연을 넓히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하는 것. 이 외연을 넓혔다고 하는 것. 자, 말하자면은 이준석이 들어와서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입당도 했고 지지를 했다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준석이 안 들어왔으면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 이재명에게 찍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바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에 실망했던 젊은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의 학정 폭정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은 계속해서 본인이 들어와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이긴 대표에게 이런 대접을 해도 되나?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숟가락을 얹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승민이고 김웅이고 허은하고 그리고 또다시 오세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자신의 서울시 맨 처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마하기 전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김종인과 그리고 이준석이 오세훈 위주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되고 그러면서 그 임박해가지고도 노골적으로 오세훈 쪽으로 기우니까 뭐 이 오세훈 쪽에 갔는데, 그런데 이준석에 보고 지금 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준석은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 상황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오세훈 시장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이 공이 있다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준석은 이른바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 그때 당시 상황이 기술되어 있던 것들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을 보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고 그저 이준석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계속 이준석을 밀어주고 하니까 이준석이 계속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한 500여 명 이상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 국민의힘 바로 세력이 뭐 이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압박을 넣겠다는 것인데, 지금 9일날, 국민의힘에서는 이 비대위로 가기 위한 최종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그때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쪽에서도 이 정당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는 가처분을 가급적이면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미 전체 의총에서도 그런 결정을 받고, 그리고 최고위원 3명도 사퇴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수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하자가 있던 걸 다 치유가 됐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다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준석의 이런 것도 일종의 압박용으로 작용할 것. 그러니까 지금 당이 새롭게 변신을 해야 되고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이 그래서 여러 가지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보태가지고 당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 하는 것 보면 이런 이준석의 외연을 넓히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 오세훈 시장. 자, 여전히 이준석 그늘에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
이 대표를 지원하는 멘트를 이어가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JTBC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 JTBC 뉴스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 거기 진행자가 오세훈 시장은 이준석을 계속 지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오해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당의 손해다. 오해가 있다면 당의 손해라고 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라 당에게 손해다. 그런 원론적 얘기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도 뭔가 말을 애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과거 바른 정당에서도 이준석과 한솥밥을 먹은 바가 있다. 그리고 이준석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를 유세차에 올려서 오세훈을 지지하게 해줬다. 그래서 오세훈의 당선을 도왔고, 무엇보다도 단일화를 오세훈 중심으로 했다는 게 오세훈에게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준석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계 개편이 이어지면 오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리 없다. 호사가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음해 수준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대보면 뭐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면 이렇게 하면서 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보면 그 교통방송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교통방송에 대해서 진행자가, 자, 이 교통방송 제대로 정상화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거기 교통방송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자,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노력도 안 하고 점점 더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졌다. 본인들이 원해서 독립재단의 형식을 갖췄으니까 실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교통방송은 오세훈 시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교통방송은 1년 동안 지켜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김어준 방송은 그동안 쭉 박원순 때부터 편파 왜곡 방송했다는 거 한두 번 사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시장이 가서 1년 동안 지켜봤다? 본인이 시장되고 난 뒤에? 그런데 1년 뒤에 지켜본 뒤에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도 시의회가 하고 있는 일이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그런 이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뭐 의회가 하기 전에 시장 행정수반인 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감사도 하고 그리고 징계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인사권입니다. 그런데 그거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동안 지켜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동안 1년 동안 얼마나 이 김어준이가 분탕질을 많이 했는가. 그러니까 이 김어준 하나를 제대로 이 처리하지 못한다 하는 이 윤석열 정권. 어쨌든 시장도 바뀌었고, 시장이 바뀐 데는 1년이 넘었고, 1년 4개월이 됐고, 정권이 바뀐 데는 지금 2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 김어준 하나 정상화하지 못한다 하니까 지금 방송 자체가 전부 다 틀어안고 한상혁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버티게 하고 있으니까, 야, 이 정부는 버티게 하면 된다. 아주 좋지 않는 시그널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 거다. 그런 측면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자, 이 본인들이 뭐 독립재단 형식을 갖췄으니까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데, 자, 이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나. 지금 이 광화문 광장 개방한 것도, 그것도 사실은 박원순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서정협 대행체제에서 그걸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당선되면 그거 중단하겠다, 그리고 김어준 방송을 정상화하겠다 공약해라는 거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광화문 저기도 중간에 이걸 공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산 낭비다 이래가지고 그 설계도를 약간 변경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성의 보여준 차원에서 계속 진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추진력이라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특히나 상대하고 다투거나 뭐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예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본인에게 이렇게 욕을 먹는 일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금 적극 옹호하고 있는 거나, 그리고 김어준 방송을 제대로 정상화하지 못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오세훈 시장의 정체성이 아주 애매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말도 그렇게 애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준석을 나는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차기에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에 1, 2로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뭔가 이 걱정, 우려가 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